국가보훈처가 북한의 서해 NLL 도발 피해 장병 유가족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가족만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천안함, 제2연평해전,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유가족들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2회 현충일 추념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옆에는 내빈으로 초청된 김영관 애국지사와 연평도 포격 전사자 고 문광욱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 씨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정부는 올해부터 북한의 3대 서해 도발 사건인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 행사를 서해 수호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현충일에는 문 씨만 초청됐습니다. 다른 53명 전사자 가족들은 초청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캠프 측은 안보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해 NLL 전사자 유족들과 접촉해 지지 선언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영조 씨만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른 유가족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추념식에 초청받지 못한 한 유가족은 문 대통령은 안보에 좌우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지지 선언을 한 유가족만 초청한 것을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가장 최근이고 문광욱 일병 계급이 가장 낮아 상징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